윤석열 가족수사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법무부에서 지시를 했죠. 감찰 수사권 지휘를 발동을 했는데 오늘 하나하나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요. 검사 술접대를 폭로했던 김봉현 씨가 오늘 첫 검찰에 출석을 했어요. 출석을 해서 남부구치소 방문조사 이후 방문조사는 세 번이나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검찰에 나가서 그첫 검찰 출석을 해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사건을 덮기 위한 검찰들의 어떤 행위가 있었다면 요즘 김봉현 사건, 라임 사건을 재조사하는 검사들은 제대로 된 검찰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접대 검사들의 사무실을 검사들이 압수수색을 하고요. 룸사롱도 압수수색을 하고요. 포에버라고 하죠. 그 다음에 관련 자료들을 다 갖고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 라임 사건의 재수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서울 남부지검에서 형사 6부 김낙현 부장검사가 라임 사건에 관해서 검사 향응 수수 전담팀은 검사들의 향응받은 거, 그것만 전담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전 회장은 누구한테, 진짜로 언제, 향응 전담팀이 있어서 이 사건을 따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5일과 10월 25일, 10월 28일, 김봉현 씨가 수감된 남부구치소를 검사들이 두 번이나 방문해서 조사하고 이번에는 직접 검찰로 불렀던 거예요. 검찰 출석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었고요. 16일 첫 번째 검사 술접대 내용을 옥준 편지로 밝혔죠. 근데 고무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가 김봉현 씨가 검찰에 이제는 응했다는 건 뭐죠? 이제 제대로 자기가 수사를 받을 수 있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봐야 돼요. 검찰 출신의 변호사 이주영이라는 검사죠. 검찰은 압수수색을 다해서 검사 휴대폰 전화, 휴대폰과 컴퓨터 자료 등을 다 지금 압수를 했다고 하고요. 검찰 출신 이주영 변호사가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이거는 김봉현 씨의 증언이고요. 그쵸? 근데 그 3명 중에, 자기가 접대한 3명 중에 진짜 라임 사건의 수사 팀에 합류했다고 하면서 사실상 우리가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A 변호사, 즉 검찰 출신의 A 변호사는 이주영 씨죠. 자기는 김전 회장에게 현직 검사들을 소개해 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게 진실이 밝혀지면 이 A 변호사, 검사 출신의 A 변호사도 사실상 구속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남부지검 형사 6부는 라임 운용 사기, 펀드 사기도 제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감사검사국 압수수색하고,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그 다음에 우리은행까지 압수수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은행, 신한투자금융, 그쵸? 이런 한국투자증권, 이 압수수색은 뭐죠?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김봉현 씨에게 술 접대 받은 3명의 검사들은 이 사건의 핵심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김봉현 씨에게 수사 접대 받은 사람들은 피라미드이에요. 그쵸? 사실 이 사건의 가장 방향은 진짜 전주를 찾는 거죠. 드디어 검찰에서 김봉현 씨는 봐지고, 진짜 이 사건의 배후를 캐는 게, 몸통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로지 접대받은 3명의 검사, 물론 이 접대받은 3명의 검사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덮어나가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김봉현은 깃털에 불과하고, 향응 접대받은 검사들은 사실상 위의 지시에 의해서 바지 검사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은 결국은 가장 우리은행 이종 PC, 그렇죠? 결국은 주범을 잡는 게 중요한 거다. 그렇죠? 주범을. 그래서 우리은행 본점을 수사하고
우리은행 본점을 전격 압수수색한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은행 내 컴퓨터 파일들, 그러면 누가 진짜 이 돈에 수많은 이 펀드에 들어왔던 돈이 어디로 흘러갔고 어디가 최종 종착점인지, 결국은 펀드를 모집했던 은행들, 우리 은행, 그다음에 우리은행의 라인 펀드에 그 돈은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다음에 신한금융투자에서 어디로 돈이 흘러갔는지, 한국투자증권에서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결국은 이 사건은 김봉현은 사실상 바지, 본인도 바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내가 쩐주가 아니다. 그래서 김봉현이 회장직을 했지만 보이지 않는 몸통을 잡기 위한 제대로 된 수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 이 사건을 검찰은 왜이 사건을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했나? 이 사건의 전주를 잡는 거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지 않는 옵티머스 사건도 들어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옵티머스는 윤석열이 덮은 사건이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수사 방향을 여러분들을 봐셔야 되고요. 윤석열의 가족의 수사가 엄청난 속도를 보이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윤석열 장모가 연루된 사건 조사를 위해 윤석열의 동서를 소환해서 검찰은 조만간 윤 총장 부인 관련 의혹 수사도 들어갈 것이다. 지금 장모가, 이 사건은 여러분들 아시죠? 장모가 어떤 짓거리를 했냐면, 그 2억 원을, 2012년 10월에 2억 원을 투자해서 요양병원을 설립을 해요. 요양병원을 설립을 했는데, 요양병원은 의료법이 정한 의료기관이 아니면 이거를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의료기관도 아니면서 요양병원을 차려갖고, 2013년 5월부터 2년간,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에서 22억 원으로 불법으로 돈을 뜯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 윤석열 장모, 최은순 씨, 그다음에 구 씨, 딴 사람들은 다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이 됐는데, 윤석열 장모만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자기가 병원에서 나올 때 책임 면제각서라는 걸 받았대. 웃기죠? 윤석열 장모가 여기서 나올 때 책임 면제각서라는 것들을 받아서 나와서 검찰이 윤석열 장모를 수사할 때, 나 이렇게 아무것도 책임질 일 없다라고 각서를 받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윤석열 장모는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봤더니, 이 같이 동업을 했던 구 씨가 당시 책임 면제각서는 위조된 거다. 이 윤석열 장모가 검찰에 제출한 책임 면제각서도 위조된 거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결국은 이 사건, 윤석열 장모가 저렇게 남들은 다 구속당하는데 혼자만 나올 수 있었던 일은 윤석열이 봐준 거 아니냐. 결국은 윤석열 장모 사건은요, 윤석열이 배후가 있다고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 사건을 자세하게 조사하다 보면 윤석열이 전폭적으로 윤석열 장모의 사건을 덮었다라고 나오면, 윤석열은 결국은 이 사건의 배후가 되는 것이고, 윤석열도 감찰 결과에 따라서 기소가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윤석열 처여 김건희 씨의 사건도 지금 검찰이 수사를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부인은 당연히 전시 기획사 코바나 컨텐츠를 운영하면서 협찬 명목으로 기업에서 금품을 받고, 엄청난 후원을 받고, 여기에다가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까지 하면, 결국은 윤석열이 이런 사건들이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거다 누구의 힘이냐는 거죠. 윤석열의 힘이죠. 결국은 하나하나 윤석열에 대해서 여러분들 파헤치면요, 윤석열은 모든 사건의 배후는 윤석열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건에 검찰이 왜 윤석열 장모나 윤석열 부인에게만은 저렇게 수사도 못하고 모든 것들을 재판에 넘기지도 못했을까? 윤석열이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기 이제 더욱더 충격적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박훈 변호사가 오늘 그 얘기 했잖아요. 윤대진의 친형, 윤우진. 그쵸?
이 윤유진이 용산 세무서장 할때 결국은 윤대진, 윤석열, 그리고 김봉현은 윤대진 뭐 쓰리쿠션으로 뭐 수사 수사 뭐죠? 그 당시에 수원 그 사건 좀그 무마시켜 달라고 5천만 원. 응? 수원 지검장이었거든요, 윤대진이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윤우진 씨가 해외로 도망가잖아요. 근데 박훈 변호사가 중대한 얘기를 했어요. 윤우진이가 해외로 도망갈 때이 도망을 도왔던 인물이 자기가 찾아냈다. 거물급 인사다. 저는 윤석열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요. 그리고 태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체포돼 갖고 우리나라까지 들어왔는데 이거를 다시 검찰에서 풀어주고 결국은 이거는요 윤석열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짓입니다. 그래서 그 윤대진의 형 윤우진 씨가 업자와 함께 골프를 쳤고 골프장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경찰이 6장이나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모두 기각했다는 건 여러분들 잘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그 당시에 용산세무서장이었던 윤우진 씨가 업자들과 금품을 받고 골프장에 접대를 받고 그래서 경찰이 이 사건을 다 혐의가 뚜렷하다 그래갖고 검찰에 6차례 그 골프장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모두 기각을 했어요. 그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대검찰청 중수 1과장이 그 당시에 윤석열이었어요. 우연일까요? 그 당시에 이 2012년 사건인가요, 이게? 2013년 사건이죠. 2013년도 태국에서 불법으로 가고 이 아마 사건은 2012년이었을 거예요. 그때 윤석열이가 대검 중수 1과 죄송합니다. 해당 국가의 아이튠즈 스토어에서는 뉴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윤석열이가 중수 1과장이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당 수사를 막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것은 검찰 주변에서 아직도 파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윤대진의 측근이었고 가장 친한 윤 총장이 결국은 윤우진 용산세무서장의 어떤 변호사, 이거는 우리가 그 당시에 윤석열 청문회 때 들었죠. 이남석 변호사, 중수부 출신입니다. 이 사람을 소개해 준 것도 윤석열이라고 지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뭐그 당시에는 그냥 아는 변호사가 있으니까 그냥 내가 한번 소개시켜 주는 건 어떠냐. 뭐 이렇게 말한 정도였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때 윤석열을 응원할 때라서 윤석열이가 이남석이를 직접 소개시켜 줬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때 대검찰청 중수 1과장이 윤석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 서울중앙지방결정청은 윤전 서장, 윤우진 씨, 윤대진의 형의 뇌물사건을 무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요번에 다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중요한 거죠. 이때 덮었던 사건을 검찰이 다시 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누가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이걸 맡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윤우진 뇌물 사건을 누가 무마를 시켰고, 그래서 국세청을 다시 압수수색하고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면 윤대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결국은 윤석열도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검사들이 왜 저렇게, 응? 임은정을 두려워하냐? 진혜원 검사가 얘기를 했죠. 임은정 검사는 범죄와 비위에 대한 놀라운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있죠. 우선 임 부장의 기억력은 일반인 수준과 달라서 어떤 검사가 어떠한 비리가 있고 어떤 사건에 누구를 봐주고 누구를 추행을 했는지 무슨 사건을 덮었는지 AI처럼 다 새겨놓고 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임은정 검사가 검찰을 털면 블루오션이라고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이문정 검사 머리에 누가 어떤 사건을 봐주고 덮었고, 어떤 검사는 어떤 비리가 있고, 어떤 검사는 누구를 추행했는지까지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들은 끊임없이 이문정 검사를 과격하다, 어쩐다, 저쩐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한 거는요, 제 얘기를 듣다 보면 이 사건의 최종 종착지는 누구죠? 윤석열이에요. 장모 사건을 저렇게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한 것도 배우는 윤석열이죠.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의 사건을 검찰이 여섯 번이나 압수수색을 골프장에 했는데도 기각을 했던 건그 당시에 대검 중수 1과장이었던 윤석열이죠. 결국은 지금 법무부의 수사지휘권은 발동을 해서 다시 윤우진 형의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고, 김봉현 라임 사건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고, 윤석열 장모 사건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고, 지금 윤석열 처의 어떤 그 코바지 컴 뭐죠? 컴 컴베인 뭐이 사건도 다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조금 있으면 결국은 윤석열은 검찰에 의해서 기소될 확률이 코바나 컨텐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진짜 저는 엊그저께 윤석열이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라고 얘기할 때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뭐가 기가 막혔냐? 진짜 누가 절대 권력자입니까? 국민들 누가 봐도 윤석열이 응? 최고의 권력자예요. 응? 무고한 법무부 장관을 낙마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검사들, 그쵸? 자기 직속 상관이 될수 있는 사람, 무고한 법무부 장관을 낙마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검찰, 무고한 도지사를 기소하는 검찰,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검사, 자신들이 저지른 무거운 죄를 덮어주는 검사들. 이런 권력 누가 줬습니까? 안 그래,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 무고한 조국 장관을 낙마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검사들. 무고한 도지사를 기소하고 끝까지 법정에 세우는 이 검사들.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검사들. 이게 절대 권력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게 절대 권력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뭐 우리가 저건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윤석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윤석열이가 이렇게 대권 무슨 후보니 이런 대망론이 나오는 이유는 딴거 아닙니다. 야권에 후보가 없어요. 그렇죠? 야권에 후보가 없으니까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윤석열이가 자연스럽게 야권의 대권 후보로 평가가 되는 거죠. 저는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요, 윤석열을 절대 권력에 대항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치켜 세워주면 안 돼요. 윤석열은 지금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의 권력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여태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의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본인들이 지금 사실상 검찰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이 무슨 여러분들 권력에 대항을 합니까? 윤석열이 권력에 대항했다 그러면 윤석열을 저렇게 가만 살아남지 못했겠죠. 윤석열은 권력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이는 여태까지 자기네들의 절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 권한마저도 침해하는 자예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마저도 검찰이 절대 권력으로 침범을 하고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검찰 쿠데타, 명예로운 검찰 쿠데타 주범 14인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제일 왼쪽에 검찰 쿠데타의 주범 윤석열,
그다음에 지금 이 프로스를 달구고 있는 인사들이에요. 지금 여완섭 대구지검장,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신자용 부산동부지청장, 양석조, 신재철 지금 그 당시에 반부패 뭐죠? 그 검사에게 네가 검사야라고 상갓집에서 대들었던 양석조, 현재 대전고검검사. 그 다음에 김창진 부산동부지청 형사 1부장, 고용권 유명하죠. 정경심 교수 표창장 갖고 아직도 저는 고용권에게 그 당시에 최성애를 고발을 했는데 사건 배당이 고용권에게 되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아직도 이제 검사가 바뀌었는데도 그 누구도 희한하죠. 검사들은 고용권을 누구죠? 최성애를 아직도 고발한 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고발인 조사도 받지 못했습니다.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장, 이복현, 여러분들 지금 이 프로스에서 댓글놀이에 집중하고 있는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 1부장, 송경호 여주지청장, 신봉수 평택지청장, 이것도 신복입니다. 이두봉 대전지검장, 박찬호 제주지검장, 박찬호, 한동훈, 가장 최측근들이죠, 두 명. 조국 장관 수사에 일선에서 뛰었던 다들, 여러분들이 검찰 쿠데타 주범 집사인이었습니다. 꼭 저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윤석열의 끝은 결국은 검사들의 손에 의해서 기소될 팔자예요. 윤석열은 절대 정의로운 검사가 아니에요. 윤석열이 정의로운 검사였다라 그러면 조국 장관님 그리고 그의 가족들 수사하듯이 적어도 다른 나경원이나 박덕흠, 왜 박덕흠 수사 안 합니까? 박덕흠 수사함은 널리고 널린 게 박덕흠은 게이트예요. 혼자 수천억을 처먹은 박덕흠은 게이트입니다. 검사들은 수사하지 않습니다. 많은 일반 여기 계신 분들이야 당연히 윤석열이는 정치 검찰이고 지 조직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대통령에도 대드는 청와대도 압수수색하는 정말 절대 권력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많은 일반 사람들은 윤석열이가 문재인 정부에게 대항한다는 이런 뉘앙스를 절대 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덕흠 국회의원 진짜 실종 신고 좀 냅시다, 우리. 이분 요번에 국정감사에서 얼굴 한번 못 봤습니다. 박덕흠 씨를 찾습니다. 박덕흠 씨 우리 내일부터, 현상 수배, 실종 신고를 꼭 내서 이 국민의 녹을 받는 이 박덕흠 씨 제발 국회로 돌아와라. 그래서 박덕흠을 우리 개국본에서 찾읍시다. 지금 우리 개국본에서 내일부터는 박덕흠 찾기 운동과 지금 여러 가지 운동할 게 많습니다. 박덕흠 꼭 빨리 찾아서 우리가 검찰에 보냅시다. 실검으로 박덕흠을 찾습니다. 운동도 좋을 것 같네요.